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부조리한 양당 정치의 폐해를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추종자들이 싹쓸이 패거리 정치로 변질되어 오로지 권력 유지나 그 쟁취만을 위해 한국의 난제를 타개 나갈 수 없는 결점투성이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런 불합리한 강요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한국의 미래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놓인 현실을 통찰하여 국민을 통합시키고 경제발전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는 후보야만이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과학경제 대국 건설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현 유일한 대선 후보이며 2. 미중일에 끼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외교 문제에 풍부한 외국 경험과 지식으로 외국을 가장 잘 알고 또한 직접 소통 가능하여 외국으로부터 가장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며 3. 오랜 삶 속에서 기업가로서 국민에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재산의 사회 환원 및 계속적인 사회 봉사를 벌이며 그간 기업가나 정치가로서의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없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유일한 후보이며 4.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중도적이며 실용주의적 사고 속에서 폐해로 가득한 한국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여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양당 정치의 덫을 걷어내고 결격 사유가 없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만이 한국의 신질서, 신기운이 태동되리라 생각하여 금일 이곳에서 교수 및 전문가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안철수 후보의 능력과 비전 그리고 인품,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며 삼가 국민께 지지를 표명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 교수 전문가 그룹 일동 감사합니다.